퍼블스톰의 니드 포 스피드 하퍼슈트, 실황 중계 레이저반, 그랜드 오션 코스트의 V12 포 빅토리. V12라는 거는 아마 엔진의 성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에스턴 마틴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색 1분 35초? 굉장히 빠르네요. 어떻게 깰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해변을 달리는 거니까 골드 말고, 그러니까 1등 기록이 1분 26초니까 어느 정도 잘 가면, 말이 쉽지만 잘 달리면 1분 30초라는 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오, 기런. 일단 달려봅시다. 일단 부딪혀보는 거죠. 드리프트 살짝 박아주시고. 아이쿠, 이런. 라임색 에스턴 마틴 맛이나 봐라. 시원한 바닷가를 경치 삼아서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이게 리부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 그 무한질주 시리즈 같은 경우가 딱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그 시원시원한 해안가 같은 느낌의 배경에서 레이스보다는 슈퍼카들로 드라이빙을 하는 느낌으로다가, 물론 그 게임에서도 경찰들의 방해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컨셉이 잘 살아있는 게임이었고, 이 하퍼슈트가 그거를 훌륭하게 리부트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이 회사 작품인 무원 2012, 그리고 최신작인 니드 포 스피드 리부트, 이런 중에서 기대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 게임에 전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성도로, 뭐 많은 사람들이야 좋아했지만 저로서는 영 좋아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가 그랬습니다. 클리어를 해주시고 새로운 차가 풀렸는데 또 포르쉐, 또 포르쉐. 이 회사가 그 포르쉐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포르쉐가 어마무시한 양으로 나오네요. 뭐 그건 그거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